Times. 네, 팬더 기타를 우리 은총 씨가 들고 있습니다. 네, 고급진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베레석 같은 소재. 70년대 텔레입니다. 네, 보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 나 대리석인 줄 알았어요. 정말 색상이 예쁜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노란색도 살짝 섞여 있고, 그죠? 빨간색, 예. 많아요. 색이 많아요. 금동색, 뭐 금색, 뭐 흰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희 오늘 이 바지 색깔이 노란색, 까만색, 빨간색 이렇게까지 색깔이 화려하게 다른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바지 색들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죠? 약간 그러네요. 그런 느낌의. 이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바짝거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름이 뭐냐? 이 컬러의 이름이 어텀 쉼머. 어텀 쉼머. 네, 쉼머링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텀 쉼머라고 하면은 가을 반짝이? 가을 반짝이. 그런가 봐요. 약간 낙엽색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가을 반짝이 색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처음에 오, 이거 기타 깨졌다 했는데 가 보니까 이게 다 렐릭이야. 중간에 보면 또 렐릭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렐릭입니다. 깨졌네. 놀래가지고 기타가 깨졌어 이랬는데 왜냐면 처음에 한 군데만 발견해가지고 어이구 네. 누가 찍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네, 다 렐릭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텀 쉼 뭐 가을 반짝이 가을 반짝이 네, 가을 반짝이에다가 이제 렐릭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이게 70 텔레인데 사실 저희가 70 텔레 커스텀은 거의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커스텀샵 중에서는 조금 독특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멋져요. 자, 이게 지금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뭐 픽업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스펙들에서도 좀 기존의 것들과 다른 여러분들 보는 좀 스펙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쿠니페 마그넷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알리코 마그넷을 많이 사용을 하죠. 알리코가 이제 알루미늄, 니켈, 구리. 네, 아니 코발트다. 알리코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쿠니페가 이제 구리 니켈, 철. 네, 이렇게 해서 그 합금의 종류가 다른데 저희가 뭐 이게 그 공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합금의 비율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아, 내가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잘은 모르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픽업의 종류로 나오는 세라믹, 알리코, 쿠니페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쿠니페가 사운드가 조금 진한 느낌이 있어. 약간 좀 더 진한 느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분 탓으로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나 이게 그 마그넷의 어떤 그 합금 비율에 따라서 사운드가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차이가 생기는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리뷰어로서 그냥 느낌상 전해드리자면은 세라믹은 조금 뭐랄까 좀 깔끔한 느낌이고 이게 쿠니페 쪽이 좀 진한 느낌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하여튼 쿠니페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릿지 포지션에 들어간 게 OBG가 뭐냐?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입니다. 네, OBG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빅스비 달려 있고요. 이런 그 특징들 때문에 좀 다른 텔레 일반적인 또 커스텀샵 모델들과는 확연히 좀 차별화가 되는 아주 개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펙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5529,000원. 아, 그래요? 싸다. 네, 싸다. 하도 요새 뭐 6,700짜리를 예사로 하다 보니까 괜찮네. 네, 아, 괜찮은 가격이죠. 앞에 한 500은 우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한 52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유, 뭐 커스텀샵인데. 네.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8cm, 무게 3.74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에 뚫린 76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애쉬요? 네, 전이맨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2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60년대 오벌 C쉐입 넥으로 잘 뻗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은 로즈우드 라운드램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판 공유반 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은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뭐 648mm겠죠? 뭐 그렇죠. 네, 25.5인치겠죠 네. 아마. 뭐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자, 인치로 한번 재볼게요. 인치로. 20에서 시작해서 21에서 시작해서 네, 25.5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25.5인치. 자, 그리고 프렛은 21 프렛이고요. 네로톨 프렛이네요. 네. 픽업은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험버커 넥 쪽에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 쪽에 말씀드렸던 핸드 OBG. 와운드 네,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빅스비 텔피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컨트롤에 듀얼 볼륨? 듀얼 볼륨이네요. 듀얼 볼륨. 네, 듀얼 볼륨. 네, 그리고
투투 아 투블룸 투톤이군요. 네, 투블룸 투톤. 깁슨처럼. 네, 그렇습니다. 색상은 어텀 쉼머 가을 반짝이. 자, 그럼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앰프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블랙가드 픽업이고요. 네. 어, 좋다. 쌍엄. 와, 이누가 싫어하는 소리. 아,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아예 안 싫어요. 이제. 전혀 팝하지 않은 네. 소리. 아, 전 생각보다 안 무거워서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쿠니페로 넘어가면 이제 보드람 좀 진하지 않아요? 네, 결이 보드람이에요. 풍성 폭은 따뜻 이런. 맛이 알려? 겉바 속촉이 아니고 겉촉 속촉. 겉촉 속촉. 네, 그게 촉촉이네요. 네, 그냥. 네. 돌아와서 아주 특히 좋네요. 아주. 어우 보드라. 맥감이 죽여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폼이. 아 어떻게? 아 저 이런. 요런 텔레 진짜 좋아합니다. 잘 것 같아요. 어떻게 돼?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그 험버커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네. 그런 텔레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게인 한번 게인. 들어볼까요? 네. 밴더에다가 드라이브. 리볼브를 넣으니까 목욕탕 온 것 같고 좋네. 좋네요. 좋다. 강렬하다 험버커 사운드. 마샬을 한번 마샬 선생님 마샬 게인의 선생님이 한번 들려주십시오. 마샬 게인이라 역시 또 텔레는 또 선생님이 또 한번 쳐주셔야죠. 좀 락킹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각도로 보니까 쿼터선인데 네. 또 요렇게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보이세요? 이 빛에 따라서 이렇게도 또 결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자로 이렇게 지금 뻗어 있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오글오글한 네. 프레임 메이플처럼 이렇게 예. 보면 오글오글한 나무 색 같은 예. 그런 이렇게 결들이 또 결이 또 있어요. 네. 프레임 메이플 같이 프레임 메이플 같은 느낌이 예. 진짜 프레임 메이플 고토손인가 봐요. 아. 좋은 나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냇감이 정말 너무 정말 좋습니다. 냇감이 네. 아, 진짜 네. 진짜 좋아요.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고요. 이것도 은총 씨의 시연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되게 어텀 쉼머 같은 네, 뭔가 시연을 해줬습니다. 멋진 되게 약간 오랜만에 좀 느린 템포의 네. 이런 그 이런 기타들이 네. 요런 류 기타들이 요즘 그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워십 밴드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 내는 네. 기타리스트나 그런 밴드들은 확실히 요런 기타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이거 워십 밴드 하시는 분이나 그쪽으로 음악 성향을 가지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뭐 공간계가 막 잔뜩 들어가 되게 네. 홀리한 그런 사운드로 네. 네. 시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목욕탕에 네. 앰비언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노래소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찜질방이나 목욕탕 안 간 지도 한 1년 반 됐어요. 아, 네. 넘어가고 싶죠. 넘어가고 싶죠. 사우나 넘어가고 싶죠. 고급 목욕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급 목욕탕 네. 가고 싶다. 네. 가로 목욕... 열고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럼 저도 한 줄 해드리겠습니다. 사우나 가고 싶다. 사우나 가고 싶다. 네. 다들 뭐 가고 싶은 걸 이렇게 여기다가 좀 한 줄평에다 하고 앉았어요. 네, 저는 확실히 그 어디 가고 싶습니까? 저는 뭐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두 분이 이미 가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 기타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을 햇살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2 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나왔고요. 네. 네. 은총씨는 사운드 33, 네.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9 해서 83 나왔습니다. 83. 굉장히 높은 디자인 점수가 저는 진짜 좋아요. 디자인 19. 저도 이런 디자인 좋아합니다. 네.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저는 선생님이랑 동점 70입니다. 79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0.33.
이렇게 80점을 갓 넘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커스텀샵, 펜더 커스텀샵이 최근 성적들이 조금 아쉽다 싶으면 70점대 후반, 네. 괜찮다 싶으면 80점대 초반, 80한 2나 83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고 84가 넘어가고 이런 모델은 아직 없었던 거 같고 80점 33이면 그냥 잘 그냥 적당히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타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통 80점이 넘어가면 어디서 하드 캐리를 하냐면 사운드가 34, 35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얘는 사운드 32, 32, 33 나왔는데 디자인이 17, 18, 19야. 디자인 점수가 이 어텀 쉼머가 굉장히 가을 반짜이가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이게 있겠네요. 그 확실히 그 텔레캐스터가 다들 너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픽업 셀렉터 이게 좀 잘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치다가 딱 이게 어려운데 치다가 탁탁 이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얘가 튜닝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암도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떤 그 편의성 측면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보통은 이게 또 텔레가 아무것도 그냥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텔레 픽업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편의성이 뭐 14, 15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얘는 지금 편의성에서 16, 17 요 정도 점수까지 올라가서 사운드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드 캐리를 한 좀 독특한 느낌의 그런 점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감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유저빌리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020 리미티드 에디션 70 텔레 커스텀 전이맨 랠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 2021 ES 모델들이 옵니다. 깁슨 USA ES 335 그리고 345 그리고 335 리이슈까지 3대 연속으로 ES의 세계에 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